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주님께 기도를 우리 마음을 쏟아드렸습니다. 우리의 적은 헌물이지만 나를 대신해서 주님께 드렸습니다. 드린 다음 사사오니 이제 말씀하여 주옵소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말로 다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는 축복된 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가 은혜를 받아 풍성해지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교회가 진실로 성령 충만하면 자기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체제로 바뀝니다.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놀래고 기뻐하는 것은 교회가 자기 교회 중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펼쳐나가는 모습을 볼 적에 참 마음에 깊은 감사와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감동을 가슴에 어제도 담고 갔고 오늘도 또 누리고 느낍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그런 교회의 표시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처럼 풍성하고 은혜스러웠던 교회 가장 중요한 팩트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인 교회, 주님만을 높였던 교회, 주님만을 전파했던 그 교회가 힘있게 세계 역사에 놀라운 새로운 물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되어지는 과정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리더십을 보내주셨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름도 빛도 없는 피난민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저들이 주 예수를 전파할 적에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하여서 수다한 사람의 무리가 교회에 몰려든다는 소식을 예루살렘 교회가 듣게 됐습니다. 교회가 어느 정도 숫자가 되어지면 리더십이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리더십이 형성이 잘된 교회는 계속해서 큰 축복을 누리고 그것에 실패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목사 중심의 교회로 바뀌든지 또 교회의 몇 그룹으로 세력이 나누어져서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님 교회가 되고 장로님 교회가 되고 안수집사 교회가 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 첫 번째 보내준 예루살렘 교회의 놀라운 선물은 바나바라는 리더십이었습니다. 이 바나바는 먼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와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그 현장을 봅니다. 이름도 빛도 없는 사람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흥황하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바나바가 주의 은혜를 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은혜가 빨갛습니까? 파랗습니까? 모납니까? 둥굽니까? 뭘 보고 은혜를 보았다고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높아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힘차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 모습을 보고 주의 은혜를 보았다고 말합니다. 교회를 볼 때는 주의 은혜가 그 교회에 함께하는가를 늘 봐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데 이사 가서 교회를 찾는다면 이 교회가 정말 주의 은혜에 거하는 교회인가를 살피셔야 되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이 외지에 나가서 새로 신앙생활 시작할 적에는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할 것은 주의 은혜가 있는 교회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안내해 줘야 할 책임을 우리는 갖습니다. 예루살렘의 사도급의 바나바, 이름도 빚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으면, 야, 너희들 이제까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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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웠지?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서 막 도착해서 거기 진짜 좋은 거 나로부터 다시 시작해. 자기 중심에 줄 세우기를 하는 것이 많은 교회의 목회자가 가서 시작하는 잘못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가 뭘 걸 생각하지 않고 주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깊이 볼 줄 아는 눈이 있었단 말이에요. 지도력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안목이 있습니다. 비전이라는 말은 본다는 말이에요. 뭘 보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는 것이 비전이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 자기의 계획표를 보는 것은 야망이에요. 똑같은데 다릅니다. 바나바는 주의 은혜를 볼 줄 알았던 심령이 깨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굳건한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야, 이제 나만 의지하고 내 말만 듣고 나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러지 않고 주님께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굳게 붙어 있으라. 자기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그의 성품은 착한 사람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착하다는 말, 선하다는 말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 오래돼가지고 장로님으로 오래 굳어지면 착함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권사님으로 기도 많이 한 분이 굉장히 싸나운 분이 있어. 뭔가 좋기는 좋은데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노회에 가서 어떤 장로님이 회의만 하면 일어나서 노회에서 화를 내고 싸우시길래, 장로님, 회의 때 왜 그렇게 쉽게 쉽게 화를 내십니까? 좀 참으시지 않고 나이도 되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내 성질은 성령도 못 거쳐 그러더라고요.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요, 정말로 주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한 그 마음, 그것이 배워집니다. 예수 잘 믿는데 성질 고약하다, 썸씽놈, 그 뭔가 잘못된 거예요. 착한 사람이요. 두 번째로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라. 이것은 어떤 때는 믿음이 먼저 낼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성령이 먼저 강조될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예민하게 촉을 가지고 날 성령의 역사 앞에 믿음으로 뒤따라가고 순종하는 그 마음, 이것이 스데반에게도 있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에도 있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누가 해야 되는가? 믿음의 분량을 풍성히 갖고 성령의 인도에 민감한 사람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제가 반포 남서울교회라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거기는 서울 강남의 첫 시작이었습니다. 강남이 시작될 적에 반포가 돼지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반포가 되고 그리고 압구정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서 첫 번이었는데, 거기다가 큰 아파트 단지를 국가가 지어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잘 안 팔렸습니다.
아파트 생활을 못 해본 사람들이 뭐 닭장처럼 똑같은 집에 사느냐. 그러고 사람들이 안 들어올 적에 외국물 먹은 사람들이 그리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또 너무 큰 것은 안 팔리면 그큰 아파트는 서울대 교수 아파트로, 또 한국경제개발계획위원회 KDI의 또 사택으로, 또 장군들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융자리 해가지고 쉽게 쉽게 살수 있도록 해서 그것을 이제 다 처음으로 팔아치웠습니다.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인 수에 10분의 1 이상은 항상 박사고, 장군이고, 또 한쪽에는, 아, 이렇게 복잡해요, 교회가. 그런 교회를 하나님 말씀 앞에 모두들 순종하면서 아름답고 귀하게 신앙생활을 잘 해드렸습니다. 근데 장로 투표를 했어요, 이제. 근데 장로 투표에 장관도 떨어지고, 장군도 떨어지고, 서울대 교수도 떨어지고, 서울대 총장이 된 정운찬도 우리 교회에 댕겼거든요. 이게 다 떨어졌는데 누가 됐냐면, 우리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장로가 됐어요. 그분은 중학교 2년 중퇴자입니다. 돈 없습니다. 실력 없습니다. 사회적인 신분 없습니다. 딱 하나,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 어린 아이 하나도 교회 오면 그냥 놔둘 법이 없이 깊은 사랑으로 안아주는 사람. 그분을 뽑아놓고 온 교회가 얼마나 좋아하든지. 있을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어디 감히? 그래야 되는데, 믿음과 성령 충만한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성장에 가장 중요한 팩트가 됩니다. 그런가 하면 이 사람은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뛰어나고 학식 있고 놀라운 탤런트를 가졌고, 이런 귀한 것을 많이 가진 분 가운데 다른 사람과 함께 잘하는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뛰어나니까 다른 사람은 다 시시해. 성령의 눈으로 보면 그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얼마나 빛나는가가 보이는데, 그것이 없으면 내가 누군데? 자기 잘남을 자랑하려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신앙 인격이라는 것은요, 혼자 하나님 앞에서 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인격들과 마주치면서 형성되는 것이 신앙 인격이에요. 이게 무지무지 신앙은 좋은데 다른 사람과 관계를 잘 못한다. 이것도 또 문제입니다. 여기 바나바는 어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또 개인 전도를, 주 예수를 전파해서 많이 전했던 그 교인들이 모였던 교회 숫자가 점점 그가 와서 사역하자 늘어나자, 그는 또 다른 지도자가 필요했습니다. 나 혼자 아니고 다른 사람을 모셔야겠다. 그리고는 그는 안디옥에서 다소라는 곳까지 쫓아갑니다. 다소에는 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조용히 은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깊은 교제와 주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열두 사도는 3년 동안 주님 쫓아다니면서 배웠는데, 이 이방인의 사도를 주께서 키우시기 위해서 아라비아 광야에 따로 불러서 1대1 개인 레슨을 3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소의 조용히 있습니다. 그것이 무려 10년, 3년 아라비아 광야 10년 동안 조용히 있었습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의 놀라운 모범을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뭔가 우리가 조그만 은혜를 받거나 조그만 성경 구절을 이상하게 깨달으면, 그리고 기도하다가 신비적인 체험하면 이상하게 교만해집니다. 주님과 3년이나 같이 있었던 사도 바울, 공교회가 자기를 그 공교회가 인정할 때까지 10년 동안 다소에서 조용히 은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사도 바울. 조금만 내게 은혜가 있고 내게 감동이 있고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사가 있으면 그것 가지고 동네방네 떠들고 댕기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도 모른 채 이단들에게까지 끌려가가지고 공교회를 무시하고 무너지는 인생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런데 그는 공교회가 고민해 줄 때까지 10년 동안 조용히 기다리는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 다른 사람은 다 몰라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사실은 이 바나바가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몇 가지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어찌 보면 냉대했습니다. 바나바는 여러 차례 베드로의 사도에게도 소개했고 사도들이 모인 가운데 소개했는데, 그 사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너무 학문적으로 뛰어나서 또 이 사람이 와서 학문적으로만 얘기하면 우리 골치 아프다 이럴 수가 있고요. 또 이 사람이 그렇게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제자인데 잠깐 여기 왔다가 우리 전 조직을 다 깨우친 다음에 다시 제자리로 가서 옛날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걸음으로 다시 반역하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교회가 잘 사도들이 받아주지 아니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이 바나바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볼 적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감동을 보고 일할 자리가 생기니까 얼른 쫓아가서 그분을 모셔옵니다.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가말리엘 문화라는 건요, 그냥 큰 학자 밑에서 좋은 학교 나왔다 그거하고 다릅니다. 탈무드라는 유태인들의 전승 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가장 귀한 사건들은 전부 엮어놓은 책이 있는데 제가 그 책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솔로몬 이래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군가? 그래서 나는 우선 하도 궁금해서 그 항목부터 찾았는데 가말리엘이라고 했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힐렐 손자로 샤마임이라는, 힐렐과 샤마임이라는 마치 우리나라의 이율곡 선생과 이태계 선생 같은 가장 위대한 바리새인이고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조금 의견이 달랐습니다. 샤마임은 성경은 문자대로 봐야 돼. 이렇다면 힐렐은 그 뜻으로 풀어야지. 그건 지금도 그 싸움은 계속돼요. 그런데 워낙 크신 두 분이 열심히 세력을 서로 형성하면서 큰 학문의 집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학문이 만나지를 못했는데 가말리엘 안에서 딱 하나가 됐어요. 이 가말리엘이라는 학자 혼자 가르쳤는데
그 위대한 학자 밑에 학생들이 얼마나 됐겠어요? 지금 대학 같으면 대학 숫자가 많은데 한 사람이 자기 무릎 아래 키워내서 도제 교육을 하던 그 시대에 가말리엘 문화라는 것은 엄청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율법 논쟁이 벌어지면 사도 바울은 다른 말 하지 않고, 야, 내가 가말리엘 문화야. 그러면 떠드는 사람이 스톱. 더 말을 안 해버려요. 그렇게 위대한 학자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바나바, 자기보다 활등 스펙이 좋은 이 사람하고 함께 일한다는 것, 힘든 문제였을 겁니다. 또이 바울은 성격이 보통 강직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믿음의 대선배인 베드로 사도가 유태인들 앞에서 이방인과 함께 교제하다가 유태인들 한 무리가 오니까 이방인들을 못본척 외식합니다. 그러니까 일어서서 삿대질해서 기어코 잘못을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처럼 강한 사람입니다. 개성이 강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나바는 이 바울 나보다 얼마나 실력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시선이 그리 뺏길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개성이 강해서 내가 하는 일마다 안 된다 그러면 얼마나 참 불쾌할까 그것도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성도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르칠 수 있는가? 그래서 그 사람을 모셔와서 둘이 1년 동안 깊이 가르쳤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바나바는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알지만 사람을 키워낼 줄 알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보면 저들의 1차 여행 때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마가가 이 타우로스 산맥을 도둑도 많고 험한 그곳을 갔다가 오면서 너무 힘드니까 도중에 도망가 버렸어요. 도중 하차. 집으로 가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또 다시 나가려고 하는데 마가가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 때문에 저번에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유약한 너 데리고 가서 복음 전하는데 걸구쳐서 한대. 거절합니다. 바나바는 아니다. 젊은 사람이 한번 실수할 수도 있지 않느냐. 둘이 몹시 그것 때문에 방법론 때문에 다투었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바나바와 마가는 사라지고 사도행전 역사가 사도 바울과 누가와 신라 디모데로 바뀌어지죠. 이제 사람이 딱 바뀌어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바나바는 실패했고 바울은 바로 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 루트의 마지막을 로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로마로 잡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까지 와갖고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하면서도 그가 가야 될 것은 로마라고 생각해서 로마가 계속 펼쳐져서 그 앞에 되어졌습니다. 그 역사만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모든 사도의 길을 다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기록도 별로 없고요. 안드레의 기록도 별로 없고요. 도마의 기록,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다안 써져 있어요.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에 시작해서 로마까지, 당시 딱 크신 로마까지 가는가의 기록만 기록되어 있고, 그 외의 것은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얻어집니다. 먼 훗날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딤보디야, 네가 올 적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사람이니라. 무익하다고 버렸던 마가가 그 가장스러운 사도 바울에게 유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또 어떤 성경은 다른 사람은 다 떠났는데 마가가 내 옆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 편지를 쓸 적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마가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기독교의 가장 당시에 컸던 제자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로 자라서 캐톨릭에서는 2대 교황이 마가라고 그럽니다. 자, 그건 그만둡시다. 여러분, 사복음서가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가장 생생한 기록, 마치 눈에 방금 본 것처럼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이에요. 마태복음은 마태가 쓴 건 내가 알겠고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 알겠는데 마가복음은 누가 썼을까요?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장 아름답게 기록한 마가복음. 마가가 썼습니다. 그렇게 키워낸 사람. 사도 바울은 또 밖에 나가서 사역을 열심히 할 적에 버려졌다고 생각했던 마가를 자기 품에 안아서 구브로에 데려가서 키워내놓은 사람을 기를 줄 아는 지도자 바나바. 오늘 여기에 나를 좀 대입해 보세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느 것이 못 자르는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눈, 그냥 똑같은 육신의 눈 말고 영적인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볼 줄 아는 눈, 그리고 내가 착한 사람인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 빼까지 빌어갖고 괴팍해지고 싸나워지는 거 아니라 착한 사람이요, 착해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믿음과 성령의 충만한 자인가. 한 주님을 신뢰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한 신앙을 가졌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할 줄 아는가.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가 지나간 다음에 내 후배들 가운데 내 자녀들 가운데 신앙이 자라고 있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이, 제가 이 비밀을 몰랐기 때문에 어렸을 적에 내 아이들을 못 돌봤습니다. 큰아이 결혼하던 밤 제가 물었습니다. 너 나하고 있으면서 가장 어떤 것이 힘들었냐 그러니까 얘가 아무 말 않고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내가 아빠를 어렸을 적에 본 기억이 없다고. 나야 봤죠? 새벽기도 나올 때 봤고요. 또 봤죠. 새큰새큰 잠자고 있는 내 아들 머리맡에 우리 부부가 손을 얹고 기도해 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아이디가 잘할 적에 아빠가 얼마나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놓쳐버리고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나는 그런 점에서 실패자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내 자녀들에게는 신앙이 전수 안 된다면 내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물러주고 아무리 부모의 멋진 업적을 가지고 후광을 물려준다 한들 내 아들을 믿음으로 키우지 못했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내가 자란 자리는, 내가 지나간 내 이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만 뒤집다 공부하면서 이런 목표를 모르면요, 내가 어디 와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롤 모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처럼 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열심히 저들을 지도한 즉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는데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 가르쳤으면 가르침 받는 사람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어떤 모습인지 모를 뻔했는데 모든 교회의 성경에는 그 말이 없는데 안디옥 교회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저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그리스도인 누구 이름입니까? 우리 이름이에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땅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이 말은 다른 말 아닙니다. 예수가 그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애 속에 계시는 사람이다. 이리 밀리고 저리 쫓기고 늘 소극적이고 수지부하고 이랬던 이삭이 이리 쫓겨가고 저리 쫓겨갔던 그가 쫓겨가는 것 같아서 바보 같았었는데 그를 쫓아내고 박해했던 아비밀렉 왕과 군대장관 비골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보니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도다.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리고 그 사람들 너와 함께 있는 그분 나도 알고 싶고 그분에게 나도 축복받고 싶다. 아비멜렉이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합니다. 축복의 원천인 그들, 예수님 보고 싶으면 당신들을 보면 예수 보는 것도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에게 성경은 이 책은 우리의 성경이에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성경은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아세요? 이거 못 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사는 삶이 믿지 않는 사람의 성경이 되어야 돼요. 그 이름을 가장 처음에 가졌던 사람 누구라고? 안디옥 성도들이에요. 안디옥에서 비로소 주님 올 때까지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의 이름이 되어버린 이 이름을 예루살렘 교회가 못 가졌습니다. 로마 교회가 못 가졌습니다. 고린도 교회나 빌립보 교회가 못 가졌습니다. 예수가 저 속에 사는 사람들 우리가 한평생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한 아름다운 삶이 자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보이는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을 가장 잘 아는 내 주변의 사람이 우리 아들들이에요. 우리 아들들에게 인정 못 받으면 이것도 또 문제예요.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예수가 그 속에 산다,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보나파르트 나폴레온 황제가 어느 날 자기 부하들의 막사를 큰 전쟁을 하는데 부하들의 막사를 조용히 암행을 하면서 살펴봤습니다. 근데 다른 데는 밤이 늦으니까 다 자는데 한 대나 막 짜짓걸 떠들고 야단법석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하지? 뭐 때문에 저렇게 즐겁고 왁자지껄일까? 이렇게 보니까 누구 험담하는 거예요. 그 보나파르트 그놈 사기꾼이고 그놈 옹졸하고 치졸하고 나쁜 놈이고 뭐 온갖 욕을 다 하는 거라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요. 그냥 그 막사를 들어갔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지 황제가 그 방에 들어오니까 모두들 사시놈을 떨듯 그 시간이면 잠자야 되는데 잠자는 시간을 놓쳐서 떠들다가 무슨 호통을 받을까 그랬는데 조용히 부복하고 무슨 말을 하실까 말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들에게 사기를 쳤고 거짓말을 했고 내가 너희들에게 언제 옹졸하게 했고 내가 치사하게 했냐. 화가 나서 그렇게 떠들어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폐하 우리가 당신을 욕한 적 없습니다. 내가 지나가다 반드시 들었는데 몇 번이라 그랬어 너희들. 아닙니다. 너희들 보나파르트 욕하지 않았냐? 그랬다고. 그런데 그럴 수 있잖아요. 옛날 전두환 대통령도 있지만 김두한 깡패님도 계시고 이두한 화가도 있고 그러지 않아요. 이름이 같을 수 있어요. 보나파르트 나폴레옹이거든요. 그때야 그 사람들이 알고 아, 이렇게 얘기입니다. 우리 부대에 사기꾼 쫄병 보나파르트 사고 뭉찬 놈이 있습니다. 그놈 때문에 우리가 맨날 속고 고통받아서 모여서 얘기하다가 그렇게 황제 피하의 귀에 그 함자가 들어가서 죄송합니다. 그놈을 빨리 데려오라고 그럽니다. 잡혀왔어요. 사시나무 떨듯 덜덜덜덜 밤중에 그날도 술 먹고 군령을 어기고 잡혀나가갖고는 눈을 들어보니까 황제 피하니까 떨고 있는데 벌벌 떠는 그 앞에 황제가 왔다리 갔다리 도대체 무슨 말을 할까 본인도 생각을 깊이 하다가 그 앞에 딱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아 너는 둘 중에 하나를 해라. 너 이름을 바꿀래? 행실을 바꿀래?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뭘 바꾸시겠습니까? 뭘 바꾸셔야 되겠어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영원한 내 이름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가 내 속에 산다. 이 아름다운 이름. 거기에 맞는 행실.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적에 가지고 가는 것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불탈 때 다 타버리거든요. 누가 그랬다나? 아, 글쎄. 어떤 유태인 부자가 베드로 사도가 와가지고는 야 너 주님 앞에 가자 그러니까 아,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로비를 했어요. 시간 잠깐 달라고. 그래가지고 뭘 수레에다 잔뜩 메고 왔더래요. 그게 뭐냐 그러니까
아, 이건 내가 평생 모은 황금을 내가 이 술에 실었다고. 그리고 그걸 낑낑거리면서 소나 말은 못 데리고 가니까 자기가 이렇게 끌고 가니까 주께서 뭐라고 그랬게? 야, 천국에 아스팔트를 왜 가지고 가냐? 그렇죠. 이 세상 끝나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마련하신 그 땅에 내 발 탁 디딜 적에 닿는 것이 뭘까요? 황금이에요. 황금길 걸는 축복. 이것은 이런 상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도 황금 제일주의냐가 아니라 황금 같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점도 티도 없는 보배보다 더 귀한 피로 구속받은 성도들에게는 황금은 아스팔트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놀라운 신분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 영광의 날 입성할 적에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다. 뭘 가지고 갈까? 나는 가지고 가요. 나. 그러죠? 확실하죠? 나는 가지고 가요. 또 가져가는 거 있습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은 같이 가요. 그리고는 다른 건 못 가지고 갑니다. 또 우리가 가진 기억도 다 사라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했던 기억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고 슬퍼했던 기억 다 잊어요. 아파했던 기억도 다 잊어요. 이 세 가지 가져갑니다. 사랑했던 기억들, 그리고 내가 전도했던 사람들, 그리고 나.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그분 앞에 내가 갑니다.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표대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서 그 길로 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를 몸 전체로 가르쳐준 바나바, 그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자라는 축복이 넘치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 개척 나간 성도들이 와서 그처럼 기쁘게 불렀던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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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의 주님이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볼 줄 아는 눈을 내게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늘 착한 사람으로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 원합니다. 주님.